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인간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과 함께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좋은지 아빠가 좋은지 문과로 갈지 이과로 갈지부터 일식을 먹을지 한식을 먹을지 버스를 탈지 지하철을 탈지까지 정말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오늘의 주제, 보수와 진보. 보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보를 선택할 것인가? 모두를 위한 이야기, 그 두 번째 이야기, 진보와 보수입니다. 증세에는 반대하지만 자유무역에 찬성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과연 진보일까요? 보수일까요? 수많은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현재, 원전을 놓고, 증세를 놓고, 복지를 놓고, 진보와 보수 사이 여러분은 어디쯤에 서 계시나요? 진보 그리고 보수라는 단어는 책에서도, 뉴스에서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이야기 속에서도 사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이기에 서로 둘로 나뉘어 사회의 이곳저곳에서 들썩거리고 있는 걸까요? 둘의 탄생을 알아보려면 우리는 18세기 프랑스 혁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혁명 이전의 왕정에 대한 국민의회가 벌어질 때 회장 왼쪽에는 왕정을 무너뜨리자는 공화파가, 오른쪽에는 왕정을 유지하자는 왕당파가 앉으면서 처음으로 좌파, 우파 개념이 탄생합니다. 혁명 이후 등장한 국민의회에서도 급진개혁을 주장한 자코뱅파는 회장의 왼쪽, 점진개혁을 주장한 지롱드파는 회장의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이것이 이어져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우파와 급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좌파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이 세상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사전적 의미만 해석해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이 둘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보수, 진보는 시대, 사람, 관점 혹은 비교 대상에 따라서 변화하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보적인 사상이 보수가 될 수도, 보수적인 사상이 진보가 될 수도 있죠. 이것이 바로 진보와 보수의 상대성입니다. 누가 진보냐 보수냐, 누가 좋냐 나쁘냐를 따지는 것은 애초부터 의미가 없습니다. 진보와 보수, 이 둘은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속도의 차이가,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닙니다.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사안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맹목적으로 믿고 따를 필요도, 무자비하게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불과하니까요.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진보 보수라는 개인의 생각이 지역감정, 색깔론 등 엇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